이중창 신부님, 예, 오늘 제가 마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기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 계속 예고 없이 도발하겠다 그러고 백령도 쪽에서 이제 뭘 할 듯이 바람을 잡는데 저는 오래 전부터 우리 신부님께서 지난 74년, 72년 그 무렵부터 하신 그 땅굴 탐사,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생각하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내신 땅굴 탐사 33년 총정리, 예. 이 책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저 받아보신 분이 예, 예. 그거 읽어보시는 분들은 네. 되게 뜻이 있어 읽어보시고 상당히 이렇게 또 제가 종교인이고 네. 하루 이틀 이래 종교 저 신부로 지낸 게 아니고 61년대 신분 받아가지고 네. 50몇 년을 지금 사회생활하고 네. 이제 은퇴가 80입니다 지금 네. 34년생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여기 가담한 게 74년 12월 2일부터 가담을 예. 했어요. 그때 아, 노재현 참모총장 시절이더라고요. 예. 예. 제가 하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네. 제가 1970년도에 미신타파 때문에 책을 냈는데 예. 거기에 불란서에서 나온 그 옛날에 한국 천주교가 들어온 게 지금 230년 되거든요. 네. 그 서양 신부님들이 한국에 와서 지하수를 판다고 네. 그 아주 앞으로 군소재지의 높은 산 위에 네. 앞으로 여기가 큰 도시로 발달되면 여기 네. 도시 중심이 되겠다 해가지고 예. 중심지에 천주교 성당 틀을 잡아서 그때는 아주 호라죠. 예. 그러는 그런 틀을 잡으면서 거기다 성당을 지었는데 예. 지어놓은 그때는 수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100년, 130년 전에 예. 그래 거기다가 지하수를 보고 반응을 보고 찾는 그런 기술을 배워왔어요. 아 예. 예. 불란서에서 불란서에서 불란서의 라지에테이지라는 예.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아 예. 우리 탐사 기술을 어렴풋이 배워온 그런 신부님들이 반응을 보고 요 예를 들면 요 하만이라는 곳인데 예. 하만군. 네 하만. 거기에 가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야면 네. 네 가야면. 네. 거기에 가면 성당터를 옛날에 네. 1930년대 그때에 20년대 그때 그 터를 잡아 놓았는데 네. 그때 지금 성당이 아니었죠 네. 그때는. 그랬는데 거기에 터를 잡아가지고 성당을 지을 때가 32, 33년도인데 1932, 33년도인데 예. 그때 그 유시무님이라고 서양 시무님입니다. 네. 유가옹 시무님이라고. 네.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그 대구에 부산 마산 대구가 전부 다 한 교구였습니다. 네. 1911년도에 대구 교구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시무님 그 저 당가 시무님 그 교구 관리 국장 시무님입니다. 그 서양 시무님을 모시다가 여기 성당 틀을 잡아놨는데 여기다 성당을 지금 지을 건데 물이 없으니까 물 갖다 먹기 어렵다. 아, 소도도 가니. 예. 물자리는 봐달라 해가 봤어요. 예. 그래 그걸 판다 바로는 안반입니다. 예. 새까만 돌입니다. 그 실청인데. 예. 예. 안반인데 그 안반을 하나 파가지고 20m, 66자, 20m를 팠습니다. 네. 파내려가는 그걸 그때는 텐트도 귀했으니까. 예. 일제되니까. 아. 그래서 그걸 파내려가는 그 값, 우물 하나 판 값하고 성당 지은 값하고 같다 큽니다.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을 들여가 그 우물 팠다 네. 큽니다. 네. 불란서에 돈을 가지고 예. 그래 그런 걸 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게 미신이 아닌가. 아. 밖에 집 나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거 다 행방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다. 뭐 지하수 또는 온천수 또는 석유 가스 뭐 이런 자원 그것도 반응 다 한다. 집 나간 사람이 언제 돌아올 것도 안다. 뭐 이런 거 지하수 수맥 찾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나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불란서를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해 놨습니까? 네. 그 기구라는 그것도 기구도 아니죠. 막대인데. 네. 탄력성 있는 막대인데. 나도 그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미신 타파되면 그 책을 내고 나서 그 뒤에 지하수 봐달라. 그때 박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네. 새마을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죠. 각 곳에 공장 세우고 뭐 하고 농사 짓고 하는데 아무 데나 대관을 내가 밭을 만들고 하니 물이 없거든요. 용수를 할 때. 예. 용수를 만들고 할 때 물 봐주러 오느라 요 오느라 그러니까 아. 쟤는 가면 몇천만 원 줄래 몇백만 원 줄래 얼마 줄래 하는 그거 예 없이 그냥 내가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봐주고 오고 봐주고 이러거든요. 예. 많이 불려 다녔죠. 예.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기술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원리를 자꾸 알게 되고 실물을 이제 자꾸 예. 예. 그래가 파보니까 그 몇 메터에 나오더라 요 그까지 저 네. 기압 관계에 따라서 깊이가 차이가 나더라는 것까지도 다 알아냈습니다. 예. 원리가 있습니다. 차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우연히 땅굴이 왔으니까 땅굴을 파가 온다 그러면 예. 반드시 이쪽에 나오는 땅굴 파는 바닥에 물이 어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치. 물을 출구가 있죠. 나오니까 그 물을 뒤에서 제가 빼야지 중간에 물 채워버리면 못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더 못 예. 가거든요. 물에 예. 빠지가.
그러니까 뒤에서 깊이 파고 내려가가 예. 거기에서부터 1km에 4m, 예. 3m를 기울기를 주고 자꾸 파고 온다는 겁니다. 예. 목표를 두고. 아. 그래 오니까 거기에 물이 앞에 파는 데서 물이 뒤로 가면 땅 위에서 물을 수맥을 본다는 의심을 대다 넣으면 이류기원 자문일 겁니다. 땅굴 탐사 아, 예, 예. 아까 네. 그거에 요 책에 자문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요 원리는 예. 미국에서 파는 땅굴 원리는 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30몇 년, 38, 9년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미국에서 설계해 놓은 그 원리를 내가 이제 알게 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예.